양 혼자 섞어주고 재료들 넣어서 끓여주면 오늘 저녁 냉탕 완성. 냉동 바로 그냥 넣으면 돼. 간식은 위에서 주문한 타코야키 F에 돌렸고 처분해볼게요. 알이 엄청 크고 18개 들어있어요. 한 봉에 한 봉지를 다 돌렸고 애들이랑 재택하고 있는 남편도 간식 주려고 마요네즈랑 돈가스 소스 뿌려가지고 쭈부시는 없어가지고 안 올리고 마요네즈랑 맛있어 보이는데 없으니까 소스가 너무 더럽게 뿌려졌네. 여보 간식 내려서 좀 하지마. 근데 소스가 너무 더럽게 뿜어져 나왔어. 응, 한 팩 다 있지. 안에 문어가 한 마리씩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한 조각씩. 응, 꽤 크게. 애야 맛있어? 너무 커? 꼭꼭 씹어볼까? 대니 소스 없는 게 더 좋아? 너무 크면 반 잘라서 먹어? 오늘 저녁은 그때 감성돔 한 마리 얼려놓은 걸로 매운탕 끓여버릴게요. 일단 물을 생수 하나 넣고 코인 육수 하나 넣어서 일단 끓여줄게요. 양념장을 만들게요. 고춧가루 2스푼, 액젓 2개, 간장 하나, 매실 액기스 또 한 스푼, 미림이 없어서 사케 또 한 스푼, 그리고 고추장이랑 된장도 한 스푼씩, 된장 한 스푼, 고추장도 한 스푼, 다진 마늘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양념장 섞어주고 재료들 넣어서 끓여주면 간단하게 매운탕 이렇게 섞어줄게요. 육수에 무랑 양파 먼저 넣어줄게요. 조금 끓기 시작해서 이렇게 생선 다 씻어가지고 넣어놨는데 바로 넣어버릴게요. 그리고 애호박, 그리고 버섯. 냄비 넘치겠는데? 또 양념장 넣어볼게요. 소스가 여기 떨어졌어. 대단. 어우 탄 냄새. 마지막에 쑥갓도 넣어야 되는데 냄비가 너무 아다라네. 상태로 끓여줄게요. 우리는 매운탕 그리고 애들은 만둣국 지금 끓이고 있어요. 만둣국. 잘했어요. 아, 깜짝 놀랐지. 꿍이는 이렇게 만들고 줄게요. 얘들아, 저녁 먹자. 여기에 쑥갓을 넣을게요. 남편 너무 많이 씻어놔서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오늘 저녁 매운탕 완성. 아니, 넣었는데 쑥갓이 숨이 죽어서 좀 더 넣으려고. 엄청 많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먹자. 다 익었지 않을까? 잘 먹겠습니다. 둘이 찌개 먹기 끓여 먹기 있다. 사이즈 와, 매운탕 맛이야? 장난 아니야. 제 숟가락 있어야 되네. 생선 먹어봐봐. 와, 진해? 이거 맛 진짜 좋아. 몇 덩어리 있어요? 네 덩어리 있을 거야. 다 가져왔나? 응, 다 가져와. 맛이 많은 무기. 아, 딴 거 바꿔. 괜찮아, 괜찮아. 바꿔. 괜찮아, 여기 먹어. 아, 예. 여기 먹어.
냉동해서 바로 그냥 넣었는데. 와, 완전. 와, 뭐 이 정도 매운 건 아직도 먹겠다. 텐션 괜찮네. 오늘 저녁에 제이 학교에서 2학년들 음악회 있어서 왔어요. 제이야! 제이야, 긴장돼? 어. 진짜? 어. 잘하고 와. 엄마가 응원하고 있을게. 제이! 화이팅! 연습 잘해. 와, 사람 되게 많다. 제이야 잘했어. 뭐 만들 거예요? 초간단 육전. 육전이 초간단 할 수 있어? 초간단. 어떻게 할 건데? 이 차돌박이 굽고. 응, 차돌박이를 구워줘. 그 그냥 계란 두르면 돼. 거기서 봤어. 이거 육전 맞는 거야? 어, 육전이래. 육전만 맞는데. 자, 그럼 내가 차돌박이를 구워줄게. 아니, 불이 안 들었는데? 간단하게 안주가 먹고 싶은 거야? 아니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야? 원래는 삼겹살을 먹고 싶었는데 소금되어 있는 삼겹살이 생각보다 서로 붙어있어. 며칠 전부터 육전을 먹자고 먹자고 했는데 신박한 초간단 육전 한번 만들어볼게요. 지금 팬 올라오기도 전에 넣어가지고 불이 이제 올라왔어. 나는 여기다가 밥 안 해도 되잖아. 아니, 뜨실 수 있어요, 여기서. 기름이 어마어마하다. 살코기는 3분의 1 밖에 없는데. 기름이 너무 많은데? 됐다. 아, 거기서도 좀 덜어놔야 되나? 오, 진짜 육전 같네. 조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초갑단 육전. 파채. 파채에서 나도 이제 파채가 있어. 예, 두 발. 거짓말 하지 마. 딱 두 발이었어. 뚜껑 달라니까 끝까지 안 돼. 고집이 엄청 세. 고집이 개쎄. 좋아요. 초반 떠난 거죠. 진짜 얇아. 아, 진짜 내 기름을 한번 덜어야 되니까. 어, 그냥 진짜 육전이다. 응. 와. 원래 육전이 힘들잖아. 귀찮지. 하나하나, 어. 잘 차려야지. 5분 육전. 수완으로 최고네.